과하지요. 오늘은 한신장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요 과자는 이 사타구니 과자예요. 여기 사타구니 과자. 사타구니 가랭이 아래로 끌어 기어간 치옥이라는 사자성어로 이것은 일시적인 수모를 참고 큰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수모예요. 가랑이 밑으로 끼어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꿈, 이것을 거하지옥이라고 그래요. 자, 이 한신장군 얘기인데, 한신장군은 춘추전국시대 한나라의 공손입니다. 다시 한번 왕자의 왕자. 그런데 진시황에게 나라가 망해버렸어. 근데 나라가 망한 경우에 가장 비참한 게 왕자 공주야. 왜냐면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자기가 밥벌이를 해본 적이 없어. 왕자 공주는. 한신도 왕자예요. 왕자니까 콧대는 높아서 항상 이렇게 긴 칼을 차고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병법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왕자 시절에. 그래가지고 긴 칼을 차고 키도 큰 놈이 돌아다니니까 동네 백정놈이, 야 한신, 네가 왕자라고 폼 잡아? 너 겁쟁이지? 네가 정말 용기가 있으면 나를 찔러 죽이고 용기가 없으면 내 가랭이 밑으로 끼어가, 이런 거예요. 한신이 그 백정을 물끄러미 받아보더니 가랭이 밑으로 끼어들어가는 요 그림이에요. 한신 같은 인류 불세출후 장군이 가랭이 밑으로 끼어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초한지가 나왔죠. 초한지 읽으신 저 이 신사분들 많죠? 여자분들은 별로 안 읽었을 거예요. 초한지 읽어보셨나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죠. 남자분들은 다 아셔. 장기를 두었거든. 초한. 이렇게. 빨간 게 한나라, 파란 게 초나라. 여기. 자, 진시황이 560년간의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나고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런데 워낙 폭정을 해가지고 그 아들대에 망해버려. 그래가지고 군웅이 다시 일어납니다. 반진 봉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항우와 유방입니다. 항우와 유방이에요. 그런데 요 밑에 장량, 한신, 조참, 소하, 번캐는 유방의 소하 장수들이나 참모들이고 범증은 이 항우의 참모입니다. 범증은 항우 참모는 범증밖에 없었지만은 정말 일당 10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한 아주 명특한 참모였어요. 자, 이제 유방과 항우가 대결을 합니다. 천하의 주인자를 놓고. 그런데 유방은 항우의 적수가 못 돼요. 항우는 타고난 영웅 호걸이고 대대로 초나라의 장군 집안이, 귀족 집안이고, 유방은 반진 봉기를 했을 때 정장이었어요. 정장, 그럼 촌장이야, 촌장. 시골 촌장이라고. 그리고 한 고조인데, 한 나라를 세운 고조인데, 고조인데,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의 사기는 한나라 구제 황제인 무제 때 써진 겁니다. 그런데 유방의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이 없어. 있기는 있어. 아버지 이름은 유태공. 태공이라는 말은 늙은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살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항우는 2% 넘쳐 102% 인물이야. 유방은 2%가 부족해. 약간 그 얼떨떨한 인물이야 이게. 그런데 얼떨떨한 인물이 이겼어요. 우리 애터미에서 반팽이가 성공한다. 이거 똑같아요. 이거 반팽이거든 이거. 반팽이거든. 그런데 항우가 천하를 휩쓸어버려. 천하를 휩쓸어서 진시황의 천하를 항우가 차지하게 됩니다. 항우가 차지하게 돼. 천하의 주인이 돼버려. 항우가 그때가 몇 살이었느냐? 28살. 28살에 천하를 휘어잡아버려. 24살에 봉기를 해서. 그런데 이 범증, 이제 범증이라는 인물의 말을 듣지 않고, 항우는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 듣지를 않아. 유방은 지가 멍청이라 다 들어. 다 들어. 그런데 계속 쫓겨서 항우한테 져가지고
지금 사천성 파촉 지역에 갇힙니다. 그래서 항우는 여기가 만약에 이 파촉 지역이라 하면은 여기다가 항우가 이렇게 여기가 유방이 들어 있고 여기다가 자기 수하의 맹장들을 배치해 가지고 새 나라를 세워서 유방을 포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뚫고 나와야 사천성 이쪽으로 나와야 중원으로 지금 진출하니까 중원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여기를 때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유방은 도하랜드 쥐야. 이제 다 죽었어. 그러니까 유방의 군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망가 버려. 항우한테 맞아 죽게 생겼거든 지금. 그런데 유방 밑에 장수들이 있다고 번캐라든가 조참이라든가 이런 탁월한 장수들이 있는데 맨날 저 싸우면 맨날 저. 근데 그 1급 참모가 장량입니다. 최고의 참모를 장자박이라고 하는데 그 장량이 있어. 그런데 항우의 책사 범증이 유방을 죽여라 하는데 항우는 안 죽여. 왜? 내 상대가 아니야 저 늙은 영감탱이는. 항우는 24살에 일어났고 유방은 48세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항우 보기 뭐 꾀죄지한 영감탱이 저거 말이야. 목을 비틀어보면 죽어볼 것 같거든. 안 죽여. 그런데 범증은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저놈이 바보인 척 하고 있다는 거야. 바보인 척. 여러분 똑똑한 척 하면 죽습니다. 바보인 척 얼떨떨하게 이렇게 있으면 바보로구만. 안 죽어. 그런데 장량은 왜 유방이 지는가 그걸 알고 있었어. 대장군감이 없는 거야. 대장군 번캐 같은 아주 맹장들이 있는데 대장군 번캐를 지휘할 수 있는 장군이 없어. 그래서 하도 범증이 난리니까 항우는 지금 어디가 있냐면 여기 양자강 있는데 지금 강소성가가 있단 말이야 수도가. 그러니까 여기 유방의 참모인 장자방을 잡아다가 자기 밑에 참모로 두었어. 장자방이 없으면 유방은 허수아비다 이거야. 장자방에 머리가 없으면. 근데 장자방은 항우 밑에 있으면서도 유방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당시 현자들이 물었어. 당신같이 현명한 사람이 어째서 더 반패인 같은 유방을 따르느냐 물으니까 장자방이 명답을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아랫사람 말을 듣기가 어려운데 유방은 그걸 함으로 나는 유방을 따른다. 이거 똑똑하신 분 잘 들으세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아랫사람 말을 듣는 게 힘드는데 유방은 그걸 함으로 나는 유방을 따른다. 그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항우 밑에 있으면서 이 장자방은 장량이라고 그래. 장자방은 대장군감을 찾고 있어. 대장군. 그런데 이때 한신이 나타난 거야. 한신이 먼저 누구한테 가겠어요? 딱 통박을 재보니까 항우가 훨씬 낫거든. 항우한테 갔어. 항우는 세상에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았지 다른 놈 똑똑한지를 몰라. 그래서 그 한신을 뭘 시켰냐면 궁중경비병 이렇게 시켜놨어. 궁중경비병. 그런데 그 한신을 만나본 장자방이 대장군감이다. 그걸 탁 알아요. 알고 신표를 써줘. 파초 대원수. 지금 궁중 경비하는 병장을 파초 대원수로 임명하라 이거야 이거. 그래서 신표를 써주고 유방한테 탈출시켜.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느냐? 범증이 항우한테 저놈을 지금 장군으로 쓰든지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죽이라. 저놈이 유방한테 가면 당신은 저놈한테 죽는다. 나중에 죽었죠. 항우는 이 영감이 드디어 노망했구만. 범증 나이가 70 넘었거든. 드디어 노망했구만. 어떻게 좀 병장 새끼가 나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내버려 둬버렸어. 그랬더니 도망가버렸어. 유방한테 가버렸어. 유방한테 갔는데도 장자방이 써준 파초 대원수 신표를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고 유방한테 가서 천하를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유방도 2% 부정한 반팽이야. 우리가 뭐라고 떠드는데 못 알아듣겠거든. 그래서 창고 경비병을 시켰어. 이번에는 또 창고 경비 소대장 이렇게.
근데 누가 그걸 알아봤냐? 소화라는 참모가 알아봤어요. 이놈은 창고 경비 소대장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화가 도망가 버렸어. 소화가 뭐냐면은 지금 같은 국무총리야. 유방 밑에 승상이야. 승상. 국무총리가 도망가 버리니까 유방이 어떡하겠어요? 드디어 국무총리까지 도망갔구만. 이제 나는 망했다. 이제 망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장군들 열 놈이 도망가 버렸더니 국무총리까지 도망가 버렸구만. 그런데 어느 날 소화가 헐레벌떡 나타났어. 그냥 한편은 반갑고 한편은 분노가 이러고, 당신 말이야 어디 도망갔다 오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요 놈을 잡아왔단 말이야. 요 사람을 잡아왔다. 이 사람아, 장군이 열 명이 도망갔는데 그때는 안 찾으러 가더니 왜 저 놈을 잡았냐 이게. 그 장군들은 쎄버렸고 이 장군은 이 나라에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께서, 주군께서 한나라 왕으로 촉하시다면 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천하를 제패하시겠다면 저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반팽이어도 꿈은 크니까 나는 천하를 먹고 싶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좋아. 그러면 당장 내가 장군 계급장을 달아주지. 그러니까 소화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해. 지금 장군 계급장을 달아주면 이 사람은 내일 도망간다 이거야. 그럼 뭐 달아줄까? 대원수를 달아주세요. 대원수. 이건 장군감이 아니고 대원수감이니까 대원수를 달아주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아가씨를 보니까 엄청나게 이쁘고 아름다운 아가씨니까 판매사가 아니라 파는 걸 임페리아를 시키라 이거야. 임페리아를 지금. 임페리아를 바로 시키라 이거야. 지금 유방이 말을 잘 들어. 아니, 달아주면 될 거 아니야. 왜 화를 내고 그래. 그거 당장 오라고 그래. 달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좋은 날을 잡아서 목욕 재개하고 전군이 모인 자리에서 대장군 취임식을 가져라 이거야. 아니, 그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잘 들어. 말을. 이거 파트너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말을 잘 들어. 대장군 취임식이 있다고 하니까 번캐라든가 이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응? 김치국을 말이야 한 마리씩 퍼마시고 온 거야. 나야말로 대장군감이지. 누군지를 모르니까 대장군이 지금 대장군 임명식이 있다 그러니까 나야말로 대장군이지 하고 김치국을 한 마리씩 퍼마시고 왔는데 가만히 대장군석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창고 경비소단이 있는 놈에 앉아 있어 저게. 그게 한신이에요. 그러면 병참창고 경비소대장이 대원수로 진급하는 거예요. 파초 대원수로 진급하는데 거기에 유방이라는 왕이 권위를 실어주지 않으면 지휘가 안 돼요. 지휘가 안 됩니다. 그걸 유방 소화 한신은 아는 거예요. 당신의 권위를 나에게 주라 이거야. 그리고 유방도 알았다. 그 권위를 주마 하고 칼을 내려준다. 그건 뭐예요? 권위죠. 한신 대장군의 명령은 내 명령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여라 하는 거거든. 그 권위를 실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초 대원수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파초 대원수가 돼요. 그런데 바로 리더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맨날 깨지던 유방군이 한신 장군이 파초 대원수가 되면서 4개월 만에 이 세 나라를 전부 격파해버리는 거예요. 격파해버리고 중원으로 진출하게 돼요. 불과 4개월이에요. 이만큼 리더는 중요해요. 이만큼 중요해요. 자, 이제 배수진입니다. 자, 이쪽으로 치고 나갔어. 여기가 옛날에 조나라 지역입니다. 조나라. 여기가 연나라, 여기가 제나라 이렇게 있는데 항우가 임명한 장수들이 여기 다 왕으로 있어. 이걸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한신이. 그래서 우선 대나라를 쳐서 격파해버리고 이제 조나라하고 붙은 겁니다. 조나라하고 붙었는데 이게 배수진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 신사분들은 배수진 잘 알아. 그렇죠? 배수진이 뭐예요? 강을 등지고 진을 치는 거예요. 강을 등지고. 그건요, 병법에서는 그거 죽기 딱 맞아요. 도망갈 틈이 없어. 자, 그런데 이때 조나라를 치는데
한신의 군대는 오합지졸 3만 명이야. 왜? 정예병은 유방이 다 뺏어가 버렸어. 그래서 현지에서 시정 잡배 같은 놈을 모아서 3만 명을 끌어 모았어. 한신의 군대는. 조나라 진여가 사실상 실권자인데 이 사람이 거느린 군대는 20만 명이야. 이게 지금 적수가 안 돼. 적수가 안 된다고 지금. 한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오합지졸 3만 명이고 정예병 20만 명이 있어. 그래서 한신은 자 이게 지금 정영전투라고 정영이라는 곳인데요. 이쪽에 파란 선이 강입니다. 강.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한신은 진을 여기다 쳤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훈련을 안 받은 쫄병들이라 도망가기에 바빠. 그러니까 뒤에 강이 있어야 이놈이 못 도망가. 못 도망가.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서 치면은 적과 싸워서 이기든지 안 그러면 강물에 빠져 죽든지 둘 중 하나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여기가 지금 조나라 20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 군영이란 말이야. 그런데 한신 여기다 진을 치니까 여기 이좌거라는 명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 진여에게 저에게 별동대 3만을 주십시오. 그러면 한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투를 벌리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 있어요. 피곤해 있고 그 다음에 정예병은 유방한테 다 뺏겨버리고 이건 오합지졸밖에 없기 때문에 요 뒤를 쳐가지고 병참선을 끊어버리면 한신은 굶어 죽습니다. 그 맞죠? 맞죠? 이좌관은 명장이었어. 근데 이 진여라는 사람은 말을 안 들어. 꼭 항우하고 똑같은 놈이야 이놈도. 안 들어.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한신 군대 3만이 오합지졸이야. 근데 자기는 정예병 20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쳐버리면 당장 승리할 수 있다고 봤어. 그리고 그 명성이 자자한 한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참 착각도 참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신은 여기서 군대를 이끌고 여기가 지금 조나라 군영 20만 명이 있는 군영으로 갑니다. 가니까 어때요? 진여가 가만히 보니까 아, 저거 한 주먹이면 그냥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와르르 나와가지고 한신군을 칩니다. 그럼 한신군 여쪽에 있어요.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러 도망을 가. 도망을 가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여기 있는 병사들은 죽기 하면 까무러치기야. 졌다가는 가물에 빠져 죽고 안 그러면 맞아 죽고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결사항전을 하는 거예요. 결사항전을.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 없어.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결사항전을 하니까 어때요? 아니 저거 오합지졸인지 알았는데 그거 되게 용감하거든? 그러니까 진여는 다시 성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으로. 그런데 이미 한신은 여기 있죠? 별동대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좀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어있는 성을 점령해버렸어. 점령해버렸어. 아니 진여가 돌아가서 보니까 조나라 국기는 간 곳이었고 한나라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 거야. 이미 성이 점령당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조나라는 여기 중간에 앞뒤에서 협공을 받는 꼴이 돼버려. 그렇죠? 깜짝 놀란 조나라 봉사들이 다 도망가버렸어. 다 도망가버렸어. 응? 다 도망가버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여와 조나라 왕 조헐은 도망가다 맞아 죽어. 도망가다 맞아 죽어. 다시 말하면 리더가 판단을 잘못하면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지 고집만 피우면 20만을 가지고 3만 오합지졸에게 깨진다. 깨진다. 이제 그래서 항우가 임명한 조나라가 격파됩니다. 그럼 다음에 연나라, 제나라를 격파해야 돼. 그런데 계속 전투를 벌이면서 왔기 때문에 병사들이 굉장히 피곤해. 그렇죠? 그러다가 병참선이 길어져가지고 병참선을 끊어버리면 한나라군은 굶어죽어. 이런 방국이야. 그러면 연나라를 어떻게 칠 것이냐 하는 문제란 말이야. 이때 한신은 바로 그 유명한 이좌거
요 적장이지만 이 좌거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연나라를 격파할까요? 이 좌거가 대답합니다. 패자 무병. 패장은 병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패자는 패자 무병. 패자는 병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진놈이 무슨 병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 그러면 내가 졌지 않느냐? 내가 진열을 보자 잘못해서 졌다. 그러니 나는 병법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한신이 모든 예를 다해서 무릎 꿇고 비로소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연나라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 한신의 겸손함에 감복한 이좌거가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군대로 연나라를 칠 수 없다. 연나라군은 강하다. 그런데 당신의 명성은 지금 조나라를 대나라 조나라를 격파함으로써 하늘을 찌를 듯하다. 그러니 연나라 군주에게 항복을 권유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연나라 왕에게 항복하라고 사절을 보내니까 연나라 왕이 한신이 무서워가지고 항복해버려. 이거 한신한테 걸렸다고는 뼈도 못 추게 생겼거든. 가만히 오는 거 보니까 아니 오합지돌 3만을 가지고 정예 20만을 격파해버린 이런 사람이야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한신은 이좌거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현은 그 말을 안 듣다가 도망가다 맞아 죽었어. 이건 꼭 스폰서가 도망가다 맞아 죽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건 아니고 파트너의 말이 우습더라도 틀어주라. 틀어주라.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항우가 망하는 지경입니다. 범정이 그랬잖아요. 저놈이 유방한테 가면 당신이 죽습니다. 당신이 잡혀 죽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온 거예요. 사면초가. 자, 이제 전부 제압해버리고 항우가 있는 곳으로 진격합니다. 이렇게. 진격, 진격. 항우가 있는 진격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유방이 군대를 이끌고 진격합니다. 이렇게. 어때요? 항우는 완전히 해야라는 곳에서 포위됩니다. 그런데 많은 군웅들이 일어나, 장군들이 일어나가지고 항우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갔어요? 유방한테 간단 말이에요. 유방한테 간 거예요. 항우는 저만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장군들을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해야라는 곳에서 항우가 포위가 됩니다. 그런데 항우는 그렇게 만만한 장수가 아니에요. 타고난 영웅호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방군과 한신군이 공격을 했는데 항우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어. 워낙 맹장인데다가 병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힘으로 항우를 꺾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감정을 움직이면 돼. 감정을. 그래서 밤에 사면초가 바로 이 한나라 병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도록 한 거예요. 이게 사면초가예요. 초나라 노래를 부르니까 요 초나라 병사들이 느닷없이 멜랑꼴리 해져가지고 다 탈영을 시작해. 아이고 나 집에 가고 싶네. 탈영을 시작하는데 한신은 잡지도 말고 죽이지도 마라. 길을 터줘라. 그러고 그때 가만히 도망가는 거 보니까 잘 도망가거든. 그래 다 도망가버렸어. 수만 명이 되는 병사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800명 넘어서 다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항우군을 격파한 것은 한신이라 유방의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초나라 노래였다고요. 그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야가를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우가 왜 망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해야가. 요 해야는 전투 지역 이름입니다.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건만. 이건 사마천의 사기 항우 본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이롭지 못하니 오추마도 달리지 않는구나. 오추마는 항우가 타던 명마입니다. 그런데 지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때가 이롭지 않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오추마가 달리지 않으니 어찌하랴. 우이야 우이야 이를 어찌하랴. 이를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읽어요. 그럼 같이 있던 미인 우미인은 우민이 답가를 부릅니다. 자, 우민 답가 한번 보세요. 자, 이쁘게 생겼죠?
우민이 답가를 합니다. 한나라 군사가 이미 초나라 땅을 점령하고 왜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니까 아 벌써 점령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사면 초가 에? 들려오는데 대왕의 웅대한 뜻과 기계가 다하였으니 천첩이 살아서 무엇하리요 하면서 자결을 해버려. 왜냐하면 항우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야, 여자도 이 정도 돼야 데리고 다닐 만해. 그렇죠? 맨날 바지깔에 자꾸 질질 하면 이게 말이야. 이게 그냥 이게 나도 지금 도망가기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천첩이 살아서 무엇하리 하고 자결을 해버려. 이 장면을 그린 영화가 패왕별희입니다. 패왕별희 장구경의 그 아름다운 시로 읊어놓은 게 이 장면을 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미인을 읊은 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당송 8대가 중에 한 분이 증자고라는 시인이 증자고 야 이게 명불허전이야 어떻게 당송 8대가라고 했을까 했는데 이 시를 보면 아 과연 당송 8대가네 명불허전이야 그 시를 증자고가 읊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증자고. 홍문에서 옥술자는 산산이 깨어져 눈처럼 날렸고 진나라의 10만 항병은 밤새 피를 흘렸네. 함양의 진나라 궁전은 석 달 동안이나 불탔는데 항왕의 폐업은 그때의 연기 따라 사라졌다네. 강항이만 한 자는 반드시 죽고 인으로 운 자가 왕이 되는 법 음릉에서 길을 잃으면 하늘이 버린 것이 아니라네. 영웅은 본시 만인을 대적하는 법을 배운다는데 미인 하나 이름을 어찌 그리 슬퍼했을까 엄청나게 슬퍼했거든요. 삼군은 흩어지고 깃발은 넘어지니 항왕 장막 속의 미인은 그 자리에서 늙어버렸나. 향기로운 혼 밤중에 금강 쫓아 날아가니 자살 장면입니다. 한설인 맑은 피는 등력의 풀이 되었다네. 이게 우미초입니다. 꽃다운 마음은 쓸쓸히 차디찬 가지에 깃들어 있으니 옛노래에 들려오면 눈썹 찡그린 것 같구나. 슬프게 흔들리는 모습 말없이 슬픔에 젖은 듯하여 마치 초나라 노래를 듣던 때의 모습 같구나. 도도히 흐르는 오강의 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폐업을 다투던 한초우 두 영웅도 언덕의 흙이 되었다네. 그때의 모든 일도 허망하게 된 지 오래인데 항왕의 술통 앞에서 슬픔에 잠겼던 그대 우민이죠. 네, 지금은 누구를 위해 춤추는가 우민초. 결론. 자, 자제력, 결단력, 경청입니다. 과하죠. 이건 참았죠. 요 백정을 초나라 왕이 되었을 때 한신이 부릅니다. 불러서 중위를 시켜줍니다. 중위라는 것은 순찰대장이에요. 내가 너를 그때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인 게 아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참게 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당장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죠. 역시 한신입니다. 이게 자제력이에요. 배수진. 배수진은 결단력이 아니면 다 죽을 각오를 하지만 못 쳐요. 신립장군이 탕금대에서 배수진 쳤다가 우리 8천 기백이 전멸해버리죠. 아무나 아무나 치는 게 아닙니다. 경청과 독선. 항우와 진현은 독선을 부리다가 패사해버렸어. 결국 항우는 우민이 자결하고 한나라 포위망을 뚫고 가다가 결국 오강, 지금 양자강 지류죠. 거기서 자결해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역사에 사라져요.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면 말을. 바투는 말들 잘 들으세요. 예. 소통을 하라는 얘기예요. 소통. 소통. 항우 같은 장수도 소통을 안 하니까 결국 망했어요. 자, 오늘 과하지요. 다시 말하면 자제력, 그리고 결단력, 지략, 그리고 경청과 경청. 요 세 가지를 하시면은 인적 자본이 많이 늘어나고 3년 후, 5년 후에 모두 로얄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